갑자기 찾아온 눈과 추위로 정신없는 한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밤까지 전국 곳곳에 눈이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호남에는 이번 주 내내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까지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또 철원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충청도를 중심으로 눈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밤까지 이렇게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 내일은 충청과 남부 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영서 북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만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 제주 산간 많은 곳에는 15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요. 또 경기 남부와 전남, 그리고 영남 내륙에는 2에서 7cm, 그 밖의 지방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과 비슷한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6도, 춘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요. 전주와 대구는 영하 1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도 영하권 기온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예상되고 춘천 0도, 전주 3도, 부산은 7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